이거를 오늘 이거 먹을 겁니다, 여러분들. 예. 세상에서,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에요. 라면 1등. 라면 중에 제일 매운 라면이라고 하더라고. 매운 걸 내가 또 워낙 좋아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매운지 도전 한번 해보려고, 여러분들. 얼마나 매운지 내가 확실하게 평가를 해줄게. 아, 여러분, 신인역캠 승현입니다, 여러분들. 아시죠? 너 살이 진짜 많이 빠졌다. 너 뒤에서 봐. 영덕대기 같아, 영덕대기. 팔다리 X 길다, 진짜. 오. 야, 근데 너 매운 거 최고 매운 거 먹는 게 뭔데? 나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진짜 못 먹어. 그냥 완전 맵찔이야. 나는 엽떡도 착한 맛만 먹고. 너 이거 먹다 응급실 가면 어떡해? 보자 해줘야죠, 나가. 어제부터 진짜 오바가 아니라 너무 걱정되는 거야. 나 이거 먹고 진짜 잘못될까 봐. 아, 진짜 잘못되면 그 정도라고? 난 진짜 못 먹어, 매운 거. 불닭 30배요? 일단 내용물을 보면은 후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, 여러분들. 후레이크. 이게 분말 스프인데, 분말 스프가 얼굴만 해요, 여러분들. 각자 먹는 스타일 보자. 내 스타일로, 각자 스타일로. 나 후레이크 먼저 넣거든? 나도. 어우, 냄새는 스프 냄새는 그냥 진짜 완전 그냥 고춧가루 있잖아. 색깔 보이세요? 색깔은 여러분들 약간 검붉어요. 어, 빨간 거보다는 좀 검붉은 색깔이 맞아. 떡볶이 냄새나. 왜? 아니, 햇살이 냄새 나는데? 오, 이거 봐봐 얘들아, 거품 올라오는 거 보여? 용암이 끓고 있는 거 같아, 이거 봐봐. 비주얼은? 이런 느낌입니다. 문 열어놔야 될 것 같아? 어, 그럼. 비주얼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좀 면발이 그 빨간 색깔이 좀 흡수했어. 냄새는 그렇게 뭐 매운 냄새는 잘 안 나네, 면한테. 간다. 혀 잠깐 닿았거든? 아파, 혀가. 오, 맵다. 매운데 맛있다. 에어컨. 어, 매운데 맛있는데? 우울하다. 식욕돋구는 맛이야. 땡기는 맛. 매운데 맛있는데요? 4살인데? 틈새라면에 한 3배 매운맛? 아, 점점 온다 근데. 이게 늦게 와. 이게 쉬면 안 돼. 국물이 맑지가 않고 걸쭉하다고 해야 되나? 전 또 한 입 더. 뭐야, 안 먹고. 아니야. 오빠. I can do it.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의지를 보여줘야지. 간다. 아, 어디로? 도전. 전 이만큼 남겼거든요? 근데 오빠 봐봐. 아, 그럼 난 빈 그릇을 보여드리고 싶어요, 여러분들. 빈 냄비. 보자. 딱 국물 한 입 남았어요. 눈이 왜 그래? 눈알이 이상해. 눈알이 이상해. 뭐 눈탱이 튀어나오려고 했지? 그럼 왜 그래? 아, 청계 얼굴이. 아, 풍치로, 풍치로. 헤헤. 병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야, 여러분들 보여요, 여기 땀도 되게. 땀 장난 아니야. 아, 왜 그래? 왜 울지 말고 말을 해. 아, 여러분들 진짜 엽라데아라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맛은 있었어, 진짜로. 진짜 매운 라면 중에서 틈새라면이 제일 맛있었는데, 오, 이거는 진짜 해장도 되고, 진짜 맛있게 매운, 진짜 얼큰하기도 얼큰하고, 맵기도 맵고. 광고도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제 돈으로 산 거고. 진짜 가끔씩 매운 거가 확 땡길 때는 한 번쯤은 먹어도 될 것 같아. 밥 말아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그 정도? 진짜 주의할 점은, 저 진짜 엽라데아 보고 왔거든요?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드시면은 큰일 납니다, 여러분, 진짜로. 예. 국물 먹었을 때 잠깐이었지만, 와, 이러다가 진짜 가겠는데? 라는 생각을 했어, 정말로. 어지러워. 매운 거 어느 정도 드시는 분들은 또 드셔도 되지 않을까, 여러분들. 그렇게 생각합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아까 남은 스프 털어 넣어서 다 일러니.